어제 인천에서 민관군이 함께하는 해양 구조 인명 구조 훈련이 있었습니다. 매년 해오던 훈련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이번 훈련은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동의하지 마시고 성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검명도끼를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여객선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이 갑판 위로 몰려듭니다. 곧이어 도착한 헬기가 구명벌을 바다에 던지고 주변에 있던 어선들도 사고 현장으로 다가옵니다. 여객선에 불이 난 상황을 가상해 탑승객을 구조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훈련에는 해경과 해군, 민간 어선까지 31척의 배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졌습니다. 해경 경비함정이 지휘 역할을 맡았고 합동으로 화재 진압과 함께 구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대형 에어매트도 동원됐습니다. 사고가 나면은 뛰어내릴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배에서 넣으면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 뛰어내지를 못하는데 그걸 이번에 저희들이 에어매트를 처음으로 제작을 해서 시연을 한번 해봤는데 대원들은 마지막까지 배 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혹시나 남아 있을 승객들을 확인합니다. 결국 출동한 지 40분 만에 182명 승객 전원이 구조됩니다. 훈련을 참관한 시민들은 세월호 사고 때 이번 훈련처럼만 이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슬로프를 타고 내려가서 배 타는 법도 알고 했으니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더 저희는 이런 걸 아니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어제 훈련을 계기로 해경이 해체론을 극복하고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